안녕하세요. 충남 태안의 현대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시작 전에 구독과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요즘 안면대교 개통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이쪽 관련 그 토지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도 그 영향에서 조금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현대부동산 전속 매물이고요. 원청 사거리에서 별주부마을 방향으로 80m 떨어진 위치의 꽃차 제조 및 판매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곳은 태안읍에서 약 15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홍성IC는 25km 거리에 있습니다. 안면도 가는 길목 사거리에 있어 위치나 접근성은 매우 양호해요. 사업용도의 토지로 고민하셔도 괜찮은 매물입니다. 매물에 관한 상세한 소개는 들은 영상을 감상하시면서 보실 수 있도록 자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주변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있는 건물의 모습입니다. 이 도로는 서쪽 방향이고요. 계속 진행을 하면은 바다가 나오고 별주부 마을이 나옵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그 마을입니다.
이쪽은 동쪽이 되는 거죠. 사거리 방향입니다. 요 전봇대가 경계가 되겠죠. 건물과 건물 사이니까 알아서 뭐 측량들을 했겠죠. 전봇대를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그 영업장으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별다른 조경은 하지 않았어요. 저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면은 홍성 IC가 나오고 좌회전하면 태양과 몽산포, 그리고 우회전하면은 안면도가 나옵니다. 넓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고요. 요 테두리 그 나무 심은 데를 경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만 살짝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창고 가는 길인데요. 바닥 그 나무로 데크를 만들었네요. 외부 그 창고의 모습입니다. 뭐 자재들 같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많이 쌓아놓으셨습니다. 앞에 마당도 넓은데요. 지금은 꽃차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콘크리트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용도에 맞게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요 모과나무인데요. 얼마 전에 엄청 비싼 가격을 주고 사왔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영상 찍으러 다닐 때 이런 것들만 보면 왜 따고 싶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놀부 심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몇백만원을 들여 사왔다니까 클로즈업을 해봤습니다. 요 앞에는 외부 화장실이고요. 오른쪽 이 뒤편 여기는 보일러실입니다. 그 뻔한 스토리라 영상에 담진 않겠습니다. 아까는 몰랐는데 모가가 잔뜩 달려있네요. 저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말입니다. 여기는 꽃차 판매도 하고 교육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팎을 영업용도로 꾸며놓고 그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라스를 넓게 빼놓으셨고요. 비닐마까지 있어가지고 난로만 준비된다면 겨울에도 운치 있는 그림이 상상이 되네요. 근데 왜 이 대목에서 고구마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옷을 말리는 모습을 보셨고요. 이런 걸 처음 보는 저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상입니다. 이곳은 꽃차 제조실입니다. 원래 사무실 용도였다고 하네요. 제조실 하면은 참 삭막한 기분이 나는데 꽃향기에 취할 것 같습니다. 눈도 즐겁고 코도 즐겁고 뭔가 힐링되는 기분이 납니다. 누가 이런 곳을 그 제조실로 얘기를 하겠습니까? 꼭 카페 같은 느낌이 나죠? 여기도 그렇지 않으면 예쁜 주방. 하여간에 뭔가 좀 밝고 되게 깔끔합니다. 일정한 낮은 온도로 그 말리는 건지 찌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기하고 새롭습니다. 이 꽃은 직접 그 재배를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그 농약을 안 주고 이렇게
그 재배를 하신대요. 그래서 되게 그 과정이 되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요 제조실도 되게 그 깔끔하게 그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 꽃 외부에서 말리는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영업장이 그 TV에도 방영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주인도 이렇게 텔레비에서 나온 모습을 저도 봤고요. 실내의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영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장실은 약간 조금 썰렁한 기분이 있죠. 넓어서 그런가요? 여기는 원래 방인데 재료들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뭔 재료들이 이렇게 많은지. 어우, 진짜 복잡하네요. 어떤 가는 곳마다 그 꽃 향기가 정말 괜찮습니다. 여기는 방에 있는 수납장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다 외우고 찾아다니시는지 진짜 신기하네요. 카페 분위기가 물씬 풍기죠? 그 카페 같은 실내입니다. 이곳 사장님이 주신 그 꽃차를 마셔봤거든요. 근데 맛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피부 미용에는 아주 좋다고 하시네요. 저도 이런 걸 많이 받아서 거실에다 놓고 자랑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없습니다. 부러울 따름입니다. 부러우면 진 거라는데 말이죠. 어쨌든 제품의 효능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저는 관심 바뀌고요. 꽃에서 그 품어내는 향과 이곳의 분위기가 나는 너무 좋습니다. 사업장이 좁다 보니까 다른 곳으로 확장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설들은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비법들은 전수를 해 주실 수 있다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권리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집으로 쓰셔도 좋고 편의점이나 다른 사업용도로 구상을 하셔도 됩니다. 커피 전문점 같은 건 안됩니다.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방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는게 단구실로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는 여기도 뭐 이렇게 창고로 쓰고 있는 모습이네요. 주방을 약간 개조한 모습이고요. 당장 뭐 가정집으로 쓴다고 해도 별 수리 없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죠. 이상으로 안면도가는 입구 원청 사거리에 있는 꽃차 제조장 및 판매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바다와 저수지가 가까운 넓은 밭과 산이 있는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충남 태안의 현대부동산 태안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